어떻게 풍졌을까를 주변이 너무 막 시끄럽다 보니까 우리가 목을 막 계속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노래가 안 나오네, 노래가 안 나오네. 그래도 보아자 나왔으니까 노래를 해야 되겠죠. 보아자도 잘하라고 박수 한번 주시면은 지금부터 또 보아자가 여러분의 가수는 아니지만 저는 가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광대 풍각쟁이 맞죠? 자, 광대 풍각쟁이가 지금부터 또 놀아보겠습니다. 데크를 걸지 말아주세요. 데크를 걸지 말아. 그것부터 한번 가봅시다. 나에게 데크를 거는 자는 죽여버릴게요. 하자. 박수 안 치는 사람. 내가 지금도 보낼 겁니다.
이렇게 큰 거를 상담마마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오늘 밤에 인연이 숙축을 들어도 되겠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여자 학생층만 들어도 저렇게 돈 있는 분들한테 들어야 돼. 어우 씨발 우리 그지 같은 사람한테 들어봐요. 난 하루도 내 이지랄하고 살아야 되잖아. 혹시 알아? 저기로 가면은 그 막 그랜저 타고 다닐 수도 있잖아. 저런 분한테 관습 벗어요. 나는요 진짜 이 저는 차가 아직 없어요. 차가 그냥 차면은 이제 차가 없었어요. 저 4월달까지도 차가 없었어요. 차가 없는데 우리 식구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걷어가지고 모닝차를 하나 사주더라고. 네, 모닝차를 샀는데 기름값이 아까워가지고 이제 우리 단장님 차가 장비시키기 위해서 큰 차거든요. 단장님 그 뒤에 거기다가 내가 넣고 거기서 운전하잖아. 기름 하나도 안 들고 좋더라고. 두 개도 들어가. 차가 얼마나 큰가 단장님 거는. 나는 차가 모닝이야 모닝. 혹시 저 차를 그랜저로 바꿔주실 분 안 계세요? 내가 몸값은 뚝뚝 톡톡히 할게. 네? 없어? 아 진짜 어떤 분들이 내가 어떤 저기 공연하면서 어떤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고화자가 마음에 들 오늘 하루 저를 쓰실 분 손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진짜로 손을 들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딱 날렸죠. 010-9312-4494 딱 날렸어. 날렸는데 전화가 왔는데 저 조팔자한테 왔더라고. 왜 그런가 봤대. 내가 조팔자 전화번호를 날렸더라고. 근데 전현이, 예, 네, 전현이 진짜요. 그 남자 만나고 있잖아 지금. 전화번호 잘못해가지고. 자 조금만 저기 여기가 포화상태야. 포화상태. 이 여기에서 좀 이쪽으로 뒤쪽으로 좀 이렇게 왔으면 좋겠고 저쪽으로 좀 이렇게 밀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리시는데 불편을 드려서 큰일 났네. 아니면 요 앞쪽으로 좀 앉았으면 좋겠네. 요 앞으로 거기 서 계시는 분들 앞쪽으로 좀 와서 앉으면 안 될까? 다니시는 분이 뭔 죄가 있어. 그지 보려고 구경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그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 사람 많은 거 대신 막 사람 많은 것만큼 장사도 잘 되면 되는데 시발 가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그러네. 노래 하나 더 갑시다. 왜? 엿좀 달라고 하라고? 엿좀 먹으라 하라고? 너 같으면 이 시간에 엿 먹고 나기 같으냐? 팔을 걸 팔아야지 지랄하고. 다른 걸 엿 누가 먹고 날 가고 죽겠는데. 그리고 저녁 잔뜩 먹고 왔는데 누가 엿 먹고 나. 그래도 좀 먹고 살으려고 하나 팔아줘. 우리가 엿 장사지 시발 술 장사는 아니잖아. 노래 하나 더 가고 내가 있잖아요 복장으로 오늘은 팝송으로 한번 치자. 팝송 알았지? 네. 그리고 제가 목이 안 좋으니까 두 곡짜리를 한번 해드리면서 여러분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몸으로 한번 때워드리겠습니다. 몸으로 그 두 곡짜리 뭐 하나 주실래요? 거기 어르신들 들어있는 노래 오했어 좋았어. 자 음악 갑시다. 뮤직 스타트 썸 가자.
We'll be right back.
합성일지니 몰이나 베이드키스 오블럭은요 두 곡을 연달아서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아모르 파티 한번 해드릴게요. 뭐하세요 당신이?
그동안에 치우지만 이번에는 저하고 내 동생, 내 친동생하고 둘이서 북치고 장구치고 세곡자리를 한번 해볼게요. 세곡자리 박수 한번 주세요. 내 동생 어디 갔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지요. 열심히 하지요. 저기 내가 지금 공연한 지 몇 분 됐어요? 한 시간이나 됐어. 다 미쳤나봐. 원래 단장님이 40분 공연하고 물건 팔으라고 했는데 한 시간 동안 이 지랄하고 있었는데 나 뭐 팔았지요 아까? 안 팔았어요? 나 미쳤나봐. 세상에. 그러면 단장님 어차피 늦은 거 앞으로 한 시간 더 하고 공연 더 하고 팔아. 오빠! 오빠! 연세 드셔도 오빠라 그래요. 좋아해. 아버지 뭐, 응, 응, 뭐. 응?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 제일 싫대, 오빠들이. 오빠가 제일 좋아, 그래도. 밑으로 내려놓으세요. 지금 바쁘네. 아모르 파티 해야지. 그죠? 또 회복자리로, 여자들 둘이서. 요즘에는 어디를 가도 가시네들이 되세요. 가시네들이. 가시네들 등살해. 집에 가면 남편들 그랬잖아. 집에 가면 고3짜리 딸내미가 극성이잖아. 그죠? 그 위에 누가 어느 분이 그러세요. 집에 가면 자기가 서열 5위래. 5위. 서열 왜 5위냐고. 남자분이면 가장이면 서열 1위 아니냐니까. 고3짜리 딸내미가 서열 1위. 그리고 그 아들내미 밑에가 중3이래야. 고가 2위, 마누라가 3위, 강아지 두 마리가 니 때는 집에 다가 4위, 아빠가 5위래. 살만 나겠어 남자분들. 내 말에 맞다. 남자들만 박수 쳐봐요. 남자들만, 남자들만. 지구석에서 서열 5위구나. 5위. 아이고 지난다고 치나에 찌지라. 요즘에는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여자들이 되신 것 같아. 그래도 그래도 우리 여자분들 남자들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저녁에 어쩌다가 1년에 한 두 번씩 뭔 일을 저지르더라도 여보 갑자기 왜 그렇게 잘해 이렇게 해서 칭찬도 해주고 그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멋있어 새로운 기술 들어갔네 이러면서 칭찬해줘봐. 그랬더니 또 해준다? 진짜로. 뭐 앵콜? 앵콜이 뭐래 그래. 제가요 왜 서두가 기억나면은 선전 한번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도망가기가 일쑤고 중소기업 상품 아이고 저거 뭐 싸구려겠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대기업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테레비 광고 나온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들은 동안 때문에 지금 동안이 자꾸 뒤를 쳐져서 목소리 안 나오지만 노래 하나 해드리고 나서 옛날에인 하나 주실래요? 옛날에인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바로 아모르 파티. 어머나, 예예예, 예, 예. 여기 봐봐, 내가 봐봐, 감사드려요. 거기 만 원짜리 하나만 주세요. 여기 오빠 주게. 예? 네? 만 원짜리 하나 주세요. 아니 감사드려, 감사해서 만 원 드리면 고마워요. 혹시 내 몸 중에서 궁금하신 데는 없어요? 없어요? 서비스로. 서비스입니다. 오빠만 봐. 오빠만 봐야 돼. 다른 사람 보면 안 돼. 아이스케이킹. 감사하네. 진짜 감사합니다. 옛날 애인. 자,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옛날 애인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받아주시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차렷 경례.
제가요 울 뻔했어요. 제가 이 팬 중에 마음을 주신 주 드린 분이 있거든요. 팬 중에. 근데 지금 많이 아파요. 그래서 가슴이 아픕니다. 네, 정말로. 그분이 지금 논산에 살고 계신데요.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파요. 네. 그래서 팬들도 이 정이 가는 팬이 있잖아, 그죠? 네, 네. 꼭 남자 여자 이거 떠나서 팬분 중에 그 거기에서 또 오신 분들이 계셔갖고 그분들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으면 마음을 안 줄 건데 그냥 마음을 줘가지고 가슴 아프고 싶었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그분이. 빨리 완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빌어드릴게요. 우리 아모르 파티 준비됐나? 삿밥 했나? 자, 노래를 하고 있으면 조팔자가 삿발을 메고 나올 겁니다. 목소리를 안 좋지만 한번 해볼까요? 아모르 파티. 우리 김윤자 씨 아모르 파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나도 돈 벌어서 저 풍선 사야지. 엄청 니가 어울리냐고 그 들고 있냐 지금? 아, 애기 거야. 청둥이가 좋아하겠다, 저거. 자, 뮤직 준비됐습니다. 스타트! 송! 갑시다! 예!
있어. 야, 그리고 야, 야, 도망가. 얼마나 재수 없었으면 도망간다. 그리고 눈을 가리고, 그리고 이렇게 혼자 계신 분한테 갖다 드리려야지. 걔 같은 애들 열심히 집에 가서 지금 집안 싸움을 일으키냐. 뭘 멀치라고. 아유, 나는 술 공짜로 다 하나 얻었네요. 아유, 여기 돈 나오고, 아유, 참 감사합니다. 이 진짜 공연을 하면서도 자기 몸을 이렇게 망가뜨려가지고 여러분들을 웃겨드리는 이런 여성 품바는 없습니다.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가운데 이 시커먼 삽과 왜 맺겠어요? 중요한 몸은 안 보여요. 저는 솔직히 왜 어마어마하게 그거 혹시 나 2만원 너 3만원 이칸가 물어봐. 노래가 내가 했으니까. 어머 어? 왜 하나 나갔지. 바로 복수하고 지랄이 나갔지 진짜. 어? 춤은 너가 췄어도 노래가 언니가 해줬잖아. 왜 내 동생 왜 그래 욕심을. 그리고 왜 돈을 거기다 넣어. 그 뭔데 그거 뭐야. 아니 왜 거기다 넣냐고. 지갑에다 넣지 막 냄새. 이것도 우리 팔자만에 또 받는 이것도 그것도 있어요. 앞에는 40대만 앞에다 넣고 50대 이후로는 뒤에다 넣어야 된다고 그러네. 아이고 고생했다 야. 근데 얼마 벌었어 너야. 뒤에도 많어. 이거 5만원짜리 뒤에도 갖다 줬어. 여기 저기 우리 오빠가 갖다 준 것 같아. 아니 우리 오빠 우리 응. 이름이 우리야. 16, 17 그거 치고 앉았네. 바빠 죽겠는데 돌아가. 17? 와 엄청 벌었네. 다 아까 치약 파는 것보다 낫다 야. 솔직히 치약 예를 들어 치약 20만원어치 팔아봐야 그거 한 우리가 치약 만원어치 팔면 얼마나 먹는데? 단장 먹는데? 몰라? 어? 가시 먹고 5만원만 벌면 30만원으로 빠져치는 거지. 네 얼굴에 5만원 누가 5만원짜리 하나 주실 돈 없어요. 뭐 진짜 네 얼굴 좀 내려봐야지. 좀 가운데 자 여러분들을 웃겨드린 조팔자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거 진짜로 춤이 어머 진짜 5만원짜리 나왔어. 예쁘게 여성스럽게 그럼 안 돈을 받아도 여성스럽게 시집을 안 가서 예예 또 주셨어. 집에 가고 있어. 이거 너는 백날 해봐라. 아니 그 만원짜리 주셔서 이게 어디서 씨 코딜라다 고프칠 뻔했네. 가지고 들어가.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내 돈이야? 아 그래? 아 멈춰가 여기서 주신 거야. 네가 못 쓰겠으니까 그 대신 빌려다가 와. 이거 가지고 저 극장도 갖고 나와. 인사하고 너랑 나랑 한번 치. 아까 약속했지요? 족발자하고 극장 한번 치겠다. 자 고생한 족발자한테 박수 한번 주시고 여성스럽게 치마를 벌리고 여성스럽게. 진짜 아, 꿈에 볼까 싶다 너. 제발 우리 308호에서 떨어지자. 아이고 제가 발자 얼굴만 봐도 웃겨가지고. 여러분 즐거우세요.
저녁에 집에서 나오신 보람이 있으셔야 될 텐데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득점을 한번 올려드리는데 저 뒤에 우리 오늘 태진아 씨 안 오셨어요? 오늘은 안 오신대요? 아 이따 오실 거예요? 아 이따 오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있는 노래를 하나 CD를 하나 줬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노래를 불러야 되겠어요. 곡비 보약 같은 친구 사랑껌 꽃바람 치면 아가씨 반 입어요 전 연못 그 남자 미운상을 어떤 거 부를까? 응? 연모 연모 한번 불러드릴까? 연모 노래가 좋으세요? 저는 미운 사내 이걸 부르려고 그랬는데 미운 사내를 불러라 박수 한번 주세요. 박우철 씨의 연모를 불러라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면 항구의 남자를 불러라 박수 한번 주세요. 나머지는 뭐요? 네? 뭐라고? 풍각쟁이. 아, 풍각쟁이. 하기야, 풍각쟁이 여기 들어있으니까 불러드릴까? 가지마 도련님 달래강 옛날에 한국의 남자 아모르 파티는 지금 불러드렸고, 때 풍각쟁이. 이 노래 한번 불러드릴게요, 그러면. 풍각쟁이라는 노래는요, 저희들 노래인데, 미스 미스터 광대라는 노래를 부른 그 가수님이시고요. 아까 우리 모정현님 CD 그 사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 노래입니다. 거기에 풍각쟁이 광대 주인공들이 거기에 계세요. 미스 미스터 원성 네, 가수님들 그러면 풍각쟁이 노래 한번 올려드릴게요. 음악 준비되는 대로 가봅시다. 뮤직 주시고요. 가자. 박수 주시면서 이 노래가 끝나면 곡치고 장구치고 우리 저 여자들 둘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수가 나오면 개거지가 나와서 한번 또 쳐드릴게요. 박수!